안녕하세요. 좋은별곰TV의 별곰입니다. 영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약 일주일 동안 개인적인 연수 때문에 다른 곳에서 부득이하게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음질이나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900만 관객을 돌파하여 이슈가 된 영화죠. 기생충의 소식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생충에서 주연을 맡은 조여정이 춘사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춘사영화제는 춘사 나원규의 영화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삶에 대한 톤을 가리고자 개최하는 시상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24회 춘사영화제는 우리 영화의 역사와 전통 위에 우리 감독들의 명예를 걸고 그 심사의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심사는 영화평론가 5인으로 김종원, 김영석, 남동철, 서곡숙, 양경미가 제24회 춘사영화제의 후보작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작품 후보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들을 감독들만으로 구성된 제24회 춘사영화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여정은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제가 여우주연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며 이미 영화 현장에는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영광이다. 더군다나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이한 해 여우주연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여정은 여우주연상을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물론 연기력이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기생충에서 조여정씨의 연기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어 연기를 하면 할수록 배우는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걸 느낀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송강호 선배님들을 비롯해 사랑하는 배우 선배님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나게 해주신 봉준호 감독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어떻게 연기를 해나가지? 막막할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을 떠올리면서 훌륭한 영화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아, 내 눈! 명언이네요, 명언. 그죠?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 남우주연상은요. 영화 암수살인으로 연기력을 보여준 주지훈이 받았습니다. 주지훈, 정말 장난 아니죠. 그는 김태균 감독님, 김윤석 감독님 등 너무 감사드린다라며 암수살인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니까 감독님을 처음 만나던 날이 떠오른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저를 격려해주시던 감독님이 말이다. 정말 열심히 찍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춘사영화제에서 기생충은 조여정 여우주연상을 포함해 감독상, 각본상, 여우조연상까지 총 4관왕을 기록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물론 괴물, 마더, 설국열차 등 저든 안 본 게 없네요. 다 봤습니다. 여러 작품을 이제 감독하면서 흥행을 일으켰던 것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생충도 정말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봉준호 감독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상을 받게 된 게 아니라 지난 100년간 많은 한국 거장 감독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는 걸 전 세계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었다. 그때 말했던 감독님들이 실제로 제 눈앞에 계신다라고 전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요. 이렇게 시상이 또 화제가 돼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